이게 뭐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러는 법이 어딨어?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밥? 밥이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내 아빠가 살인자라는데 그것도 뿌락지! 친구들하고 같이 데모하는 척하다가 돈 받고 팔아넘겼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까지! 아니라니까! 네 아빠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불청각은 빠지세요. 너 이 자식. 여기 아빠 집이지만 내 집이기도 해. 나한테 진작에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럼 이렇게 마주칠 일도 없잖아. 이래야 지금 엄마 몸이. 제가 버릇없는 애가 아닌데. 얼른 가봐. 나 아프단 말 하지 말고. 잠깐 좀 쉬고 있어. 야, 아빠! 들어가자. 이러고 나오면 어떡해. 들어가서. 들어가서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내가 모르는 게 또 있어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뭔가 또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 없어. 그저. 그저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내 딸이고 엄마 딸이야. 우리한테는 너밖에 없어. 둘 다 싫다니까요! 미래야. 잠깐만.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엄마 만나는 날 좋은 얼굴로 봐야 되는데 나 때문에 망쳐서. 잘 아시네요. 두 사람 결혼은 언제 했지? 1988년 겨울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같이 했답니다. 그때 아이는 3살이었고요. 아, 저 부장님 지금 출발하셔야 합니다. 다 좋은데 화가 나면 말이 독해. 당신을 쏙 뺐어. 이상하지. 나한테 보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똑같을까. 나도 가끔 그게 신기하더라고. 나는 우리 엄마 미워하고 저는 지 엄마 미워하고 그렇게 피가 흐르나. 어. 왜 뭐 미래만 보여줄까? 가. 이것들을 다 지가 만든 거야. 솜씨가 좋아. 혼자 어떻게 키웠어? 힘든 거 하나 없었어. 공장 뒷마당에서 헝겊에 물들이면서 놀고 직공들하고 같이 밥 먹고 투정도 안 부리고 병실에도 얼마 안 하고 저 혼자 컸어. 내가 이쁜 짓 할 때마다 이렇게 이쁜 걸 당신도 같이 봐야 하는데 나 혼자 봐서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야. 힘들었다, 억울했다, 분했다 그런 말은 생각 안 나? 생각 안 해. 뭐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고.
서민우. 그 이름도 그렇게 편해? 당신은 어떤데? 떠날 때 그 이름도 묻어버렸어. 발쯤에 뭐가 나올지 아직 모르겠어. 뒤돌아보지 마. 알았어. 이렇게 따돌리는 거구나. 들어가면 화장실부터 가. 야, 안 그래도 나 쌀 것 같아. 일단 퇴지로부터 살펴. 비상구 계단 창문 다 확인해야 돼. 계단 창문. 오케이. 아무거 뭐라고? 김유준. 전화로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한강대 대표한테 이 선언문 초고를 준다. 발각돼서 접선이 취소될 때는? 홍천동 순이 엄마. 무조건 튄다. 다방입니다. 네, 네, 네. 여기 봉천동 순이 엄마 계세요? 야, 빨리 뛰어라, 뛰어라, 잘 놀치겠다. 서봐. 야, 뭐 두명. 잠깐 서봐. 어떻게 된 거야? 선언문 안 뺏겼으니까 됐어. 너 괜찮아? 아, 사운드 못하더니 거기 왜 껴드냐? 왕신민 막창에 한 달 새 날 구기는 운동권이 됐네. 처음에는 그냥 여자 좀 꼬셔볼까 아니었어? 나 여자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줄 알아? 날 뭘로 보고. 강의실에서 소나트에 온 건 뭐고? 아니라니까. 난 정말 섹스피어 존경한다고. 아, 정말 미치겠다. 쪽팔리지만 다 깐다. 그래, 나 여자 때문에 팔자도 없는 짓 하다가 가랑이가 찢었나 됐냐? 그래, 이래야 강해창이지. 어? 이번엔 네가 깔 차례다. 그 여자는 나 같은 놈 안중에도 없지. 왜? 너만 좋아하니까. 너도 걔 좋아하지? 아니라고 말하지 마, 이 새끼야. 나도 감이라는 게 있어. 혁명하고 사랑은 공존할 수 없어. 말장난하지 말고, 이 짜샤. 요새 단속이 너무 심하니까 한숨이 다칠까 봐 일부러 따돌리는 거 아니야? 신발을 써라, 그냥. 야, 일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야! 한강대 불확실을 잡았대. 뭐? 불확실하는 게 정말 있단 말이야? 같은 서클 멤버였대. 말도 안 돼. 진짜 운동권이 변절해서 정보를 빼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잡았대요? 질성판에 매달았단다. 고문을 했다고. 학생들이 같은 학생한테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그래? 만약 우리들 중에 누군가 잡혀가면 나라도 그렇게 한다. 어쨌든 한강대는 조직이 다 깨져버렸으니 이제 어떡한데? 동부지역 대표 내가 맡기로 했어. 우리 서클이 주동이야. 앞으로는 철저히 점조직으로 움직일 거야.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일이 무슨 방식으로 전달될지 몰라. 명이 떨어지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움직이는 거야. 늦어서 미안. 너 뭐야 대체? 미안. 좀 봐줘라. 얘 그동안 밀린 과제가 산더미야. 졸업은 해야지. 이참에 빠지고 싶은 사람 빠져. 적성에 안 맞는 일 하면서 여러 사람 괴롭히지 말고.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너 같은 겁쟁이 하나 때문에 망칠 순 없어. 저 자식은 배만 고프면 예민해져 저지랄이야. 야, 밥 먹으러 가자. 어? 짜자, 영양가 듬뿍. 야, 계란이다, 계란! 계란! 생채 넣고. 아, 야, 고추장 그만 넣어. 저 김가루 없나? 야, 배고 부대네 말이야. 이거 저 배라도 든든해. 오, 마가린이다. 하지마, 하지마. 알았어. 야, 이거 넣고. 형, 태근 형. 이렇게 다 퍼주고 가게 문 닫는 거지? 이게 뭐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저 니들 앞에서는 저 돈 버는 것도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럼 어린 놈들이 뭐 나를 지킨다고 그래.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게. 야, 내가 이것도 못 해주겠냐? 이거 형, 복 받으셔. 많이 먹어. 아, 맛있겠다. 복 받으셔. 어, 이거 안 먹어. 야, 너 빌려 저 가게 좀 봐라. 나 저 장 좀 보고 올게. 응? 에. 야, 너 거기서 청소 떨지 말고 저 내 장바구니 하나 좀 들어줘. 응? 네. 얼른 가자. 태근 형. 그래. 그러지 말고 태근해. 이제 재준 놈이야. 야, 이걸 왔는데 이거. 아. 왜 저러냐? 날 절로 보는 거지. 옛날에 나 때문에 붙잡힌 적 있거든. 야야, 말도 마라. 우리 1학년 때 정말 살벌했어. 야, 재수없으면 데모하다 군대로 바로 끌려가고 그랬거든. 아, 딴 얘기하자. 너 참 모델 구했어? 참, 야, 누구 모델 해줄 사람? 돈 줄게. 저요. 저요. 야, 그럼 나도 할까? 응? 누구 모델인데? 야, 나 과제 못 내면 저거 못 한단 말이야. 삼영아, 철수야, 어? 최정마. 야, 먹어, 먹자, 어? 경찰 출신이라 달라요 이거. 그렇지, 야, 야. 나 지금 장난 아니란 말이야. 철수야. 형, 야, 나도 살려주라. 얼굴 좀 비면서 먹어, 밥을. 어, 알았어. 응. 잔인한 게 집에.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옷을 벗냐? 그럼. 알았어, 내가 할게. 가는 거야, 왜 하면 되잖아. 해줄게. 야, 진짜? 약속. 역시 김영식이밖에 없다. 나 형한테 시집 가버릴까? 난 뭐 여자 보는 눈 없나? 나 또 잘린 거야? 아휴, 이쁜 이대생 윤도순이한테도 밀렸단 말이지? 얘들아, 나 왜 맨날 남자한테 잘리기만 하냐? 아, 요새는 대학생이 더 무서워. 아, 이거 고문기술 그거 어디서 배웠다냐, 그래. 최정만이 동부지역 대표됐다면서. 손 좀 봐야겠다. 안 됩니다. 우리 서클은 안 건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싫어? 애들 다 잡혀가면 제가 노출됩니다. 그렇지. 옆부락진 오릇하다 잡히면 인생 초지는 거지. 기름집이?
군대 다시 가고 싶어? 아닙니다. 빠져나가고 싶으면 성과를 보이란 말이야, 이 새끼야. 그래야 나도 상부에 보고할 거 아니냐. 언제, 어디서 모이는지 약도 갖고 와. 알아들었어? 네. 들키는 게 두렵다. 너 이런 날 올 줄 알고 진작부터 보험 들어놨잖아. 그 가짜 대학생 놈. 이럴 때 써먹으려고 키워놓은 거 아니었어? 왜 이래? 아무리 고약하게 굴어도 나 알아. 형도 나 좋아하잖아. 사랑하잖아. 모르나 본데 남자는 아무 마음 없어도 얼마든지 여자를 안을 수 있어. 너 나한테 왜 이래? 나 좋아했잖아. 혹시 군대 가 있는 동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와서 어쩔 건데? 그만두자. 지겹다. 만약에 나 임신이면 예감이 그래. 그 예감 틀렸어. 만약 맞더라도 지워. 난 모르는 일이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은 절대 안 엮여. 형. 나 아무도 나 못 건드리게 크고 말 거야. 그래서 너네 집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하거든. 단지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별의 이유 중에 가장 명확하고 깔끔하잖아. 그만 가라. 형! 나 형한테 내 인생 다 내놨어. 알지? 나 형이 죽으라고 하면 나 죽을 수 있어. 근데 나 진짜 자존심 상한다. 나 어디까지 더 비참해져야 돼? 형. 아니잖아 이거. 에? 어디 좀 봐요. 아유, 어디서 이런 불안당을 이 동네에서 찾아요. 여기요, 제가 얼마 전에 학생증을 잃어버렸는데요. 이 녀석 몰라?
모르겠는데요. 어서와 도순아. 김영식이 어제도 여기서 잤지? 아침밥 먹으러 갔나 봐. 이것 좀 볼래? 영식이 형 책에 끼어 있는데. 영어를 한글로 토리 달아놨네. 무식하게 쓰리. 영식이 형은 아닐 테고 누구지? 웃긴다. 있다. 강해창이라고. 그게 누군데? 누구겠니? 여대생 수첩을 하나 주었는데 대학교에는 학생증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줄 알고 남의 학생증을 빌렸다가 언급결에 1위 차지 티켓을 하나 사더니 그만 여대생한테 발목이 잡혀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영어실을 달달 외우고 데모까지 한다고 설치되는 그놈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형형하고 따르는 그 김영식이 왕심리 막장 강해창이라고! 가짜 대학생! 그렇게 눈치가 없고 사람을 심할지 몰라서 어떻게 데모를 하니? 니들이 헌법을 바꿔? 세상을 바꿔? 가서 똥이나 풀어 그래! 하긴 남자 하나는 바꿔놨더라. 정말 몰랐단 말이야? 그저 서민도밖에 배는 게 없지 넌! 하이, 굿모닝. 해장 안 해도 돼? 내가 숙구 사줄까? 아니. 숙제가 밀려서. 그래. 민우는 말이지, 시대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야. 직선제 개헌만 하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만 잘 뽑으면 너 프로블럼이야. 알지? 진국이 도순이 아들한테 문자 왔는데 미래랑 같이 있대. 염려 마. 걔가 이름 그대로 진국이야. 여기 서랍장하고 뭐 이쪽에 옷장 여기 다 비어 있으니까 먼저 정리하고. 난 저쪽에 또 방 하나 있으니까. 내 병 전염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옆에 사람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러지. 한순간도 마음 편했던 적 없었어. 내 죄를 밝히고 나면 편해질까? 말할 수는 있을까? 미래 결혼식 전에 오라고 부른 거 그것 때문이지. 다 밝히자고. 그냥 막연히 시집 가면 어차피 내 품 떠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꼬여버렸네.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다 밝히자. 내가 다 얘기할게. 안 돼. 우리 애 너무 불쌍해. 안 돼. 찜질방에 미역국이 왜 있는 줄 알아? 집 나온 인간들 애미 마음 좀 헤아려보란 뜻이다. 에휴. 먹어서.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것들이 무슨 결혼을 한다고. 너는 알량한 알바라도 출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지각해도 돼? 사장님이 미래 옆에 있으래요. 시급 주신다고. 죄송해요. 제가 아빠랑 싸워서. 너 알아냈구나, 키어이. 얘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 그 사건 학교 신문에서는 프락지가 살인범이라고 하고 일간지에서는 그냥 과실치사라고. 뭐가 진실이에요?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 소문만 무성했지. 그 재판도 번개처럼 뚝딱 그냥. 그러니까 프락지가 맞군요. 누군가 비호 세력이 있었던 거죠. 아니래니까. 네 아빠를 네가 몰라? 암만 양아치래도 그런 저지락들은 절대 아니야. 엄마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아, 한수영이한테 물어봐. 이게 다 그 기집애 때 벌어진 일이니까 그냥. 아휴 그 왼수는 대체 어디서 어떡하고 산대니? 응? 아휴. 지금 집에 와 계시대요. 뭐? 누가 와? 예, 한수영! 한수영 너 어디 있니? 뭐하니? 엄마한테 다녀왔습니다. 안 해? 응? 가서 과외생 가까워. 차도 내고. 네. 넌 이리 오고.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걸음걸이가 그게 얼굴색은 너 왜 그래? 너 어디 아프구나. 아니야. 아니기는 귀신을 속여라. 이게 뭐야? 뭔 약을 이렇게 많이 한 번에 한 주먹씩 먹니? 무슨 병이야 대체? 미래야, 네 엄마 환장한 거 알았어 몰랐어? 왜 그런 건데요? 별거 아니야. 알러지약이야. 신경 쓸 거 없어. 그래도 재미 걱정은 되나 보네. 넌 옛날 그대로네. 얄미워. 얄미워 정말. 야, 너 뭐하냐 지금? 야, 큰 짐은 곱창이가 옮길 거야. 야,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 잘한다. 며칠만 한다더니 이제 도발이까지 치니? 그 학교 절대 갈 생각 마.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 너! 내가 한수영이한테 다 말했어. 너 가자라고. 타일러 바쳤다고. 나 죽이고 싶지. 아, 그래. 한 대 쳐라, 쳐. 쳐. 고맙다. 대신 말해줘서. 잘했어. 아우, 속이 시원하다. 야, 어차피 다시 못 볼 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럼 이제 학교 안 가는 거지? 오늘만. 민우랑 약속했어. 마지막이야. 가지 마. 너 신문 못 봤어? 너 같은 가짜는 딱 뿌락치를 몰리기 십상이란 말이야. 야, 신문에 나는 걸 다 믿으면 안 돼요. 응? 표정이 왜 그래? 고민 있어? 전에 다니던 공장에 위장 취업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도망친 게 아니고 잡혀가는 거였어. 싸우던 동지한테 배신을 당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 너는 잡히지 마라. 다시 못 볼 것처럼 왜 이래? 내가 가자라는 거 수영이가 알았대. 네, 공공다방입니다. 네. 여기 김유준 씨 계세요? 네! 내가 갔다 올게.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렇죠. 드디어 오늘이네. 각 대학 대표들이 모여 작전을 짠다 이 말이지. 아, 이렇게 역사가 바뀌는 거구나. 어? 고맙다. 네가 많은 힘이 됐어. 하지만 이제 애들 있는 곳에 가면 안 돼. 수영이한테 가볼래? 수영이 만나면 여기 모이는 거 말하지 말고 작별 인사는 해야지. 맞다. 오케이. 넌 10시 전에 빠져나와. 여권하고 달러는 언제 줄 겁니까? 새벽에 가게로 와라. 운 좋은 놈. 강해창이 때마저 도망도 쳐주고 뒤집어 씌우게 딱 좋네. 형. 안 그래도 지금 서클로 가려고.
아니, 오늘도 접선 실패야. 안 가도 돼. 그래. 저 그때 약속한 거 지금 하자. 누구십니까? 김여준. 꽃주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한강대는 청계천, 서린대는 시청, 한국대는 광화문, 신우대는 종로 쪽에서 접근하겠습니다. 행동신호는 제아의 종소리가 다섯 번째 울릴 때 일제히 행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동에서 종각으로 이어지는 길이 너무 혼잡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정은 다 봐주면 시간 못 맞춥니다. 아니, 그 지적도 옳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일반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그런 마음이면 제아타종을 공격할 생각을 말아야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동선을 맞춰보자는 겁니다. 힘들지? 이제 다 했어. 한수영 씨. 나 강해창이는 한수영 씨를 부끄럽지만 사랑합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형처럼 좋은 사람도 있는데 나 왜 하필이면 가시 돋친 사람, 날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까? 미안하단 말을 안 할래. 그 말처럼 험한 말도 없으니까. 아무 위로도 안 되잖아.
자, 이견이 없으시면 당일 동선은 이대로 하겠습니다. 사후 뒤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한강대 회장이 해주십시오. 이번 일은 제가 대표인 만큼 영광스럽게 별을 달겠습니다. 자, 우리 좀만 쉬었다 합시다. 어디가? 라면이라도 좀 사오려고. 같이 가. 뭐하러 그래? 여기 있어. 우리들이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가자. 수영이랑 영식이 형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구나? 아무래도 좀 이상해. 조진입니다! 버리세요! 간단한 버리세요! 버리라 버려! 애들한테 가봐야 돼. 늦었어. 공원 몇 개나 있어? 아, 많지. 몇 개나 줄까? 하지만 이제 애들 있는 곳에 가면 안 돼. 강해창이, 네가 여길 왜 오냐? 이제 상관없는 애들이잖아. 많이 봐서. 이거 떨이로 다 줄게. 어? 사복 경찰 뜬 거 보니까 수상해. 일찍 들어가야겠어. 뭐 하대? 어디로 갔는데? 저리로 수십 명이 들어갔다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김영식 그놈이 뿌락지라고. 이런 개자식. 수영이랑 같이 있겠지? 어디가? 우리한테도 수배 떨어질 거야. 도망쳐야 돼. 형이나 빨리 피해. 이 자식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들은 붙잡히게 돼 있어.
실패하게 돼 있다고. 나쁜 자식! 더러운 새끼! 어떻게 그래! 무슨 말을 해보란 말이야, 이 새끼야! 어떻게 친구를 팔아? 군대 3년 동안 맞고 어제도 맞았다. 평생을 시궁창에 처박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처음부터 날 이용할 속셈이었냐? 모르겠다, 언제부턴지. 수영이를 언제부터 사랑하다가 언제부터 미워하고 지금도 무슨 마음인지. 나란 놈이 어디까지 비굴하고 나쁜 놈인지 모르겠다. 시궁창 냄새를 하도 맡아서 내 뼛속까지 다 썩어 문드러진 것 같아. 나도 돌아버리 됐어! 넌 어차피 떠날 놈이고 정만이 네 본명도 모르니까 네 인생에는 아무런 해도 끼치는 거 없어. 아무런 해가 없어. 너란 놈 때문에 내 가슴이 이렇게 지쳐 식는데 수영이는 수영이는 준영 씨 어디 있어? 김영식 그 자식이 우리 팔아넘겼어.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럴 일 없어. 그 자식이 아지트 약도를 놈들한테 넘겨줬다니까. 애들 다 잡혀갔어. 3년이 피투성이가 돼서 끌려갔다고. 민우. 민우 형은 어딨어? 나랑 같이 있다가 살았어. 지금쯤 도망쳤을 거야. 그래. 걔한테도 한 대쯤은 맞아줘야지. 가서 말할게. 수영이한테 말하겠단 말이야. 안 돼. 입 다물고 곱게 떠나. 나는 어차피 수영이 안중에도 없던 놈. 어차피 떠날 놈. 어차피 양아치. 어차피 가짜. 너는 아니잖아. 한수영이한테 너는 세상 전부인데 네가 그런 놈이라는 거 알면 걔 제대로 못 살 거야. 그냥 조용히 떠나. 어, 언제 왔어? 강해창,
짐 챙기러 왔니? 이제 오만장 다 떨어졌지? 운동까지 얼마나 지랄 같은지 똑똑히 알았지? 알았으면 집에 가.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이 동네 다시 올 수도 마! 넌 사람도 아니야. 민우 형이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배신해? 한수야!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너는 너한테 어울리는 예쁜 꽃그림이라 그러면서 살아! 제발 다 잊어. 그래야 살지. 성민. 그래, 피는 물보다 신나고 핏줄은 무조건 땡기는 거야. 어? 가족은 무조건 해피엔딩이야. 어? 그래. 안녕하세요. 유리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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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교양 없기 싫이. 어,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 근데요. 나 취직했어요. 진짜? 어디? 정말이야? 진성그룹이요. 근데 인적성 검사에서 떨어졌다며. 아이, 근데 추가 합격이래. 진짜 이상하지, 그치? 누가 합격은 핑계고 역시 친구가 좋구나. 됐다! 이제 우리 아들 인생은 쫙 뚫렸다! 그래, 만세다! 잘들어. 축한다. 얘가 아직 깜깜이네. 뭐가? 친구가 두 분 뭔 비밀 얘기가 또 있는 거지? 진성그룹하고 뭐가 있나? 뭐야, 너 아는 거 있어? 뭔가 감이 잡히는데 확실하진 않아. 우리 좀 더 조사해보자. 강해창이 너한테 말 안 한 거 같은데 너 진성그룹 몰라? 거기 부회장 서민우. 저기 내가 우리 아들 취직 부탁하러 갔는데. 그래서? 너도 알다시피 내가 서민우랑 좀 뻘 좀 하잖아. 그래서 니네들 이름 좀 팔았지 뭐. 우리 아들이 니네 딸하고 결혼한다고. 그 얘기 했단 말이야? 하면 안 돼? 왜? 너 서민우하고 뭐가 또 있어? 아니야, 없어. 아,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새싹 들킨 년처럼 왜 이러냐고. 부탁이야. 우리 딸한테는 그 이름 얘기하지 마.
아니, 해창에도 길길이 뛰고 너까지. 살인사건까지 뽀록났으면 끝난 거지, 뭐. 뭐가 또 있어? 먹었어. 응? 네. 좀 마셨어요. 아저씨도 달러 장사하세요? 어. 아 그 돈 되는 거 다 해야지. 그럼. 아 근데 이 친구가 저 유학을 간다네. 야, 서민우. 강해창이 맨 처음 여기서 가짜라는 거 뒤통날 뻔했을 때 네가 감쌌다며? 왜 그랬어? 아니 그럼 개망신당하게 놔둬야 돼? 너 한수영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지. 윤도순, 그만 꺼져라. 뭐? 내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마. 친구 김영식이 어딨어? 빨리 말 안 해? 다들 왜 이래? 김영식이 아니라고! 강해창이란 말이야! 뭐라는 거야? 위장 대학생이라고! 민우 형이 분명히 같은 건 김영식이라 그랬는데? 내 말이 선민도 진짜 웃겨. 지금 박간의 아저씨에서 달러 바꾼다? 아니 무슨 수로 유학을 같이 가? 여기 민우 형 안 왔어요? 어, 알았는데? 정원아! 정원아! 아 이게 어떻게
숨이 끊어졌어. 어떻게 된 거예요? 수영이가? 아니죠? 나도 몰라. 저 주방에서 일하고 나와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야, 그럼 어쩌자고 사람을 죽이냐 그래. 저 민우가 저 뿌락치 다니다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싸운 것 같은데. 야, 너 한수영이 수비랑 떨어진 거 알아? 잡히면 완전 골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일단 도망치라고 그랬어. 어. 진짜 수영이가 그랬어? 야, 너도 봤잖아 지금.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어. 이렇게 하자. 수영이는 여기 안 온 거야. 정만이하고 너하고 둘이 술 마시다가 그냥 장난친다고 휙 밀었는데 재수 없게 머리가 쿵 한 거야. 내가 증언해 줄게. 저기 과실치사는 잘하면은 집행유예야. 수영이 지문이랑 걔 데려다 조사하면. 아이고, 네가 현장에서 자수하고 내가 목격자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럼 내가 저 검찰청에 저 끈이 좀 있어. 문제 없을 거야. 태미야, 제발 그렇게 부탁 좀. 뭐라고요? 예? 하, 뭐야? 지금 막 쓰던 모르는 놈 아냐? 네가 대학에서 뭘 해? 강해창에 넘겨라. 어딜 넘겨요? 조사도 안 꾸몄는데. 수사 종결이야. 예? 아니, 누가 뭘 어떻게 조종한 거야? 임신입니다. 아, 저기 나온다! 나온다! 아, 꽃이 싸길래. 엄마는?
나가셨어요. 진성 호텔 레스토랑 로스에 갔다 올게. 서민우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남자 만나러 간 거야? 뭐? 엄마 수첩에 있던 이름 M. 서민우. 엄마가 사랑했던 남자. 어떻게 알았냐고? 중국인에서 사진 봤잖아. 그 학교를 빛낸 유명한 분이라서 찾는 거 어렵지 않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집에 온 지 겨우 이틀인데 그 남자를 꼭 만나야 된대. 아빠 인생은 뭐냐고.